네, 안녕하세요. 허영준입니다. 오늘은 아크트렉스의 아토메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그 아톰 시리즈 중에 LT도 있고 AR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톰 LT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만 인기를 끌었던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아톰 LT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상들 보니까 아톰 LT가 컬러가 훨씬 다양해졌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수큐가 늘어난다는 거는 컬러 선택이 늘어난다는 거는 바로 인기가 있다는 그 반증이 됩니다. 근데 작년에 이 아톰 LT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불평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그걸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톰 LT라는 옷을 잘못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데, 뭐냐면 이게 펑펑 젖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 아톰 LT를 입고 밖에다가 겉에다가 방수 자켓이나 또는 소프트쉘 자켓을 입으세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산을 오르실 때 또는 능선을 가실 때 등산 시에 이 아톰 LT가 됐건 SL이 됐건 뭐 AR이 됐건 다 펑펑 젖습니다. 그 운동을 과격하게 하고 있는 중에 그 땀이 나는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무지하게 땀이 많이 납니다. 근데 밖에 겉옷으로 입고 계시는 것 또는 이 아톰 시리즈의 이 겉감이 이렇게 그 몸에서 나는 땀을 그 내보내기는 합니다. 내보내기는 하는데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촘촘하게 바람을 막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 옷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땀을 내보내기는 하지만은 그만큼 만족스럽게 내보내지는 못하는 겁니다. 근데 밖에 또 방수 자켓이나 또는 뭐 소프트쉘 자켓을 입었다. 그런 안쪽이 젖는 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추가적인 보온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제가 말씀드린 건 되도록이면입니다. 플리스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조직이 성기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잘 통합니다. 그리고 플리스 자체가 이렇게 좀 펑펑 젖는다는 느낌은 잘 없으세요. 그래서 플리스를 이용하고 밖에 바람막이를 할수 있는 또는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뭐 고어텍스 자켓이나 또는 소프트쉘 자켓을 입으시고 등산을 하시면 훨씬 더 쾌적하게 등산하실 수 있고 또 그런 경우에 옆에 지퍼를 만약 지퍼 있는 거라든지 앞에 지퍼를 여시면 이 플리스 조직이 굉장히 성기기 때문에 바로바로 땀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그 열린 공간을 통해서. 그래서 안쪽에 중간에 미들 레이어가 젖지 않는 것이죠. 물론 이 아톰 시리즈의 특징이 장점 중에 하나가 미들 레이어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쪽 사이드에 보시면 벤틸레이션을 돕기 위해서 이 스트레치 원단이 붙어 있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이게 이제 동작도 조금 더 편하게 되고요. 요 부분이 조금 성기게 직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땀이 일정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땀이 나더라도 괜찮다.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나라 산은 처음부터 이렇게 가파르게 오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힘이 많이 들고, 거기서 땀이 많이 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안쪽에 젖어 있는 것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자켓이 젖은 상태로 계속 입고 다니시면요. 어떤 게 문제가 되냐 하면 체온을 굉장히 많이 뺏깁니다. 이 물이 그 공기보다 23배나 열 전도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체온을 뺏기게 됩니다. 그러면 체온을 뺏기는 것만큼 몸은 또 열을 생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톰이 이거는 뭐제 생각이긴 하지만요. 평상시에 입고 다니시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아주 추운 날, 정말 추운 날, 미들 레이어로 이용하시기도 좋고, 그렇지만은 정말 추운 날이 아니라 그러시면 가능하면 플리스를 이용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일단 한번 젖고 나면요,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빨리 마른다 그러지만은 젖은 상태에서 밖에 빨리 말리기 위해서 이 그 저기 자켓을 벗어보지 않습니까? 밖에 있는 자켓을 우리가 그걸 이제 저기 쉐딜 자켓이라 그러죠. 예, 밖에 있는 걸 벗어버리면 이게 젖어 있기 때문에 체온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빨리 뺏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톰 시리즈의 자켓은 미들레이로는 사용하지 마시고 쉬실 때나 또는 이제 그 백패킹을 가셔서 중간에 또 그 쉬실 때 아니면 뭐 그냥 뭐 식사를 하실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괜찮은 거는 뭐냐면 빙벽 등반을 하신다든지 이러실 때는 빙벽 등반들은 그렇게 땀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미들레이로 사용하시면 딱 좋다. 그렇지만 그렇게 춥지도 않은 날 좀 따뜻하기 위해서 이거를 중간에 미들레이로 끼워 입을 수 있고 처음에는 따뜻하게 좋죠. 그런데 일단 따뜻하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그 등산을 하시면 그 몸의 체온이 39도까지 오릅니다. 그렇게 되면 몸이 계속 땀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빨리 젖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더우니까 더 빨리 땀을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그리고 목도 빨리 마르시고 그 다음에 일단 한번 젖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체온을 엄청나게 뺏어간다. 요 점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톰 시리즈의 전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러면 저는 이제 왜 SL을 주로 입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아톰 SL인데요. SL은 그 LT, 그 아톰 LT가 스퀘어미터당 평방미터죠. 평방미터는 60g 코어로프트라는 충전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SL은 40g이 들어가 있습니다. 40g짜리입니다. 이렇게 솜이 얇고, 그러니까 아톰 LT보다 얇죠.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저는 한겨울에도 영하 20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한에는 중간에 미들레이어로 이런 패딩을 잘 입지 않습니다. 근데 영하 20도로 아래로 내려가더라도 저는 되도록이면 얇은 플리스가 아니죠. 이런 그 합성 충전재가 들어간 그런 패딩 자켓을 입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좀 빡시게 등산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제가 몸에 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많으시거나 또는 운동을 빡시게 하시는 분들은 LT보다는 요 SL이 조금 더 적합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SL은 단점이 있죠. 뭐냐면 한겨울에 타운에서 아톰 LT 정도 되면 막 이렇게 겉에 입고 이렇게 한겨울에도 이렇게 그 캐주얼로 이렇게 돌아다니실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추위를 좀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좀 춥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겨울까지 이렇게 커버를 하는 건 아니고 초겨울까지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영하 저처럼 이제 그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정말 추운 영하 20도 아래에서 등산을 하실 때 미들레이어로 사용하실 수 있다. 또 타운에서는 지금부터 제가 이거 입고 며칠 전에 가리왕산을 갔다 왔거든요. 밤에 쌀쌀해지고 아침에 딱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5도에서 한 20도 사이, 15도에서 한 18도 사이 정도의 그 노지에 있으실 때는 충분히 이걸로서 보온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톰 LT를 선택하느냐 또 SL을 선택하느냐 이거는 그 사람의 그 산행 스타일 그 다음에 그 체질이죠. 체온이 얼마나 또는 얼마나 땀이 나느냐 또는 얼마나 더위를 많이 타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지간히 춥지 않은 이상은 이거를 미들레이로 사용하시고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 이게 옷이 땀이 펑펑 젖게 만드시는 것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아크트릭스의 아톰 SL 이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